자, 안녕. 제천여중. 이번에는 5과고, 문법이 많이 복잡하니까 잘 따라오도록 하세요. 자, 동사를 먼저 표시하도록 할게요. 혹시나 내가 동사 치는 게 빠르면 잠깐 정지시켜 놓고 다시 진행을 하면 돼요. 요렇게가 동사.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우리 가족은 스페인으로 이번 여름에 여행을 떠났어. 그렇죠? 과거에 과거죠. 그렇죠? 근데 다 과거인데 여기는 왜 is loved냐 하면 일반적인 사실이기 때문이야. 여기 다 과거지. 그렇죠? 이런 거다 과거인데 이런 거 여기에 나오는 is는 왜 is냐면 이거랑 똑같은 거야, 뭐? 일반적 사실을 이야기하니까. 뭐 한국은 뭐야 서울은 한국의 수도다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변함없는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현재 시제를 쓰는 거고 원래는 여행은 과거에 갔다 왔으니까 다 과거인데 얘랑 얘네들은 현재를 쓴다 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도 캔이 아니라 쿠드지. 과거니까. 자, 우리가 이거는 러브드가 아니라 비동사의 PP라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수동태다. 그렇죠?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았다. 요런 뜻이죠. 그래서 요거는 문법은 다음에 문법 시간에 조금 더 기초적으로 더 들어갈 거예요. 자, 우리는 방문했는데 흥미로운 장소들을 방문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여행은 마드리드를 시작했는데 마드리드는 그 수도고, 저 스페인의 수도고, 그 다음에 be famous for 이러면 뭐뭐로 유명하다라는 뜻이야. 축구로 유명하지. 그러니까 뭐 레알 마드리드 이런 게 있잖아요. 자, 우리는 경기장으로 갔어. 뭐 하기 위해서? 축구를 보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 이거 했었죠.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다. 뭐뭐 하기 위해서. 요건 반드시 알아놓으세요. 내 여동생인지 언니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여동생과 나는 신났어. exciting이 아니라 excited인 거 요거 조심해서 외우고요. 자, 뭐 때문에 우리가 봤대 뭘 봤어? 되게 유명한 선수들을 봐서. 그죠? 두 번째로 내려갈게요. 자, 여기서도 동사를 빠르게 치고 내려갈게요. 자, 요렇게가 동사야. 자, 그래서 이 경기장은 가득 찼대. be full of라 그러면 뭐뭐로 가득 차다. 차다. 요런 뜻. 그래서 축구 팬들로 가득 찼대. 그래서 우리가 뭐할 때? 우리가 그 경기를 보는 동안에. 동안에. 그죠? 뭐뭐 하는 동안에 우리는 by 전치사 다음에 이거 우리가 동명사라고 부르거든, 이 ing를. 근데 그게 1번, 여기에 2번, 여기에도 3번, and로 다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긴 다 ing가 온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고요. 노래 부르고, 손 흔들고, 이제 막 다른 팬들이랑 같이 소리치고. 그래서 우리가 마드리드를 여행한 후에 우리는 어디로 갔냐면, 세빌인지 어딘지 뭐 여기를 갔대. 세비야로 갔대. 우리가 이거 하는 동안에 그 도시를 돌아다니는 동안에 우리는 많은 역사적인 건물을 봤어. 우리는 어디를 갔냐면 플라멩고 그 박물관을 방문해서 그 춤을 봤대. 그래서 빨간 드레스를 입고 있는 여성분이 춤을 추고 있었대. 굉장히 아름다운 움직임으로 동작으로. 보죠? 동작 움직임. 그렇게 어려운 문법이 없네, 여기는. 그렇죠? 넘어갈게요. 본문 3으로. 자, 본문 3에도 동사 표시를 할 거고요. 자, 동사 표시 볼게요. 자, 요렇게가 동사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저녁은 우리가 빠에야를 먹었고요. 그것은 이때 그것은 저
빠에야는 이 스페인 접시가 아니라 요리야. 그죠? 뭐 밥이랑 채소랑 고기랑 해산물 같은 거. 그 빠에야는 어떤 맛이 났냐면, 뭐뭐한 맛이 나다. 우리가 그래서 테이스트 다음에 여기 만약에 라이크가 이렇게 같이 써서 뒤에는 뭐가 온다고? 명? 사가 오는 거. 우리가 테이스트 뒤에는 형용사가 와야 되는데, 그죠? 테이스트 다음에 라이크가 오면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가 온다. 요거는 조금 적어둘게요. 그래서 뭐처럼 어떤 맛이 나냐면 볶음밥 맛이 난다. 한국의 볶음밥 맛이야. 그게 너무 맛있어. 그죠? 그건 이때 빠에야 다 똑같은 거죠. 소, 됐도 이번에 중요 문법이야. 그래서 너무 뭐 해서 하다. 요런 거. 그죠? 너무 뭐 해서 뭐뭐하다. 너무 맛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즐겼다. 약간 요거. 자, 그래서 바르셀로나에서 우리는 파크 구엘이랑 사그라다 팔마 파밀리아. 맨날 저거 발음하는데.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보러 갔어. 그둘 다. 이때 둘 다는 어떤 거라고? 공원이랑 그 성당이에요. 성당은 스스로 디자인된 게 아니라 뭐라고? 디자인된 거. 한게 아니라 디자인 됐으니까 수동태. 안토니오, 안토니 가우디. 가우디는 많이 들어갔죠, 그죠? 여기서 우리는 가우디의 창의적인 작품을 봤어. 뭐 같은? 되게 형형색색의 도마뱀 같은 작품을 만났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면 이게 마지막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동사를 볼게요. 아이고, 동사. 자, 요렇게가 동사예요. 자, 그래서 보면 그 파크 구엘을 간 다음에 우리는 이제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갔겠지. 그죠? 그 이때 월크가 동사는 아니고 이때 월크는 작업 공사. 그 건물의 공사 이때 그 건물은 어디다? 사그라다 파밀리아다. 1883년 시작이 됐는데 아직까지 계속 진행 중이야. 그죠? 자, 고온 같은 경우는 해석을 하면 계속되다라는 뜻이야.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그래서 나는 impress가 원래 뜻은 감명을 주다. 인데 여기는 수동태니까 뭐겠어? 감명을 다가 되겠죠? 그죠? 뭔가 감동을 받는 거, 감동을 준게 아니라 감명을 받은 거. 그것의 크기와 그 다음에 독특한 디자인, 그것은 다그 사그라다 파밀리아. 그래서 그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천장은 이거는 샤인의 과거예요. 뭐처럼 빛났냐면 밝은 별이 있는 밤하늘 같았대. 그것의 기둥은 똑같죠. 다 계속 그 성당. 그것의 돌 기둥은 서 있었는데 뭐처럼 나무처럼.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서 나는 느꼈는데 뭘 느꼈냐면 그 가우디의 창의성과 그의 자연에 대한 사랑을 배웠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ing잖아요. 이때 ing는 동명사고 그럼 동명사가 뭘로 쓰였죠? 주어로 쓰였지. 주어로 쓰였는데 워즈가 온다는 건 여기는 단수 취급을 했다라는 거고 얘는 투 트래블로 바꿔도 틀리지 않아요. 스페인을 여행한 것은 굉장히 멋진 경험이었어. 내가 그곳에 있으면서 나는 스페인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 다시 방문을 하고 싶다. 요런 이야기. 그래서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나 문법적인 것들이 많이 복잡하니까 문법 시간에 문법 문제 풀 때는 조금 더 집중해서 풀도록 하세요. 다음에 6과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끝!